안녕하십니까. 스바첸 유도천일 법문제 779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법여 등님의 불자신도계 및 법명수계를 받으면서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108배를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것 같은 마음에 하루를 거르지 않았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 내 마음 욕심의 집착이었고 이제는 108배나 기도를 하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나날들이 되었는데 눈뜬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에게 귀를 열어준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함 올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161281 성법여진님의 천수경을 공부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천수경 1단계를 공부하며 우리 불교란 불법, 즉 붓다 다르마, 부처가 설한 교법 또는 불도, 붓다 마르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위한 교법이라 했는데요. 우리 각자 본래 생사가 없는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열반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에는 크게 신을 믿는 유신교와 또 유신교인 신앙, 신을 믿지 않는 무신교의 철학이자 윤리고 도덕인 유교, 불교, 도교가 있는데요. 유신교에서는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 기원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로 너가 되는 것이고요. 무신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교인 유교, 도교, 불교 가운데 불교는 종교 구성의 3대 요소인 교주, 교리, 교단을 갖추어서 세계의 유일한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을 믿는 신앙에서는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기원을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무신교의 유교, 도교, 불교는 누구에게 빌고 기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각자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첫 강의를 들으며 불교 공부는 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너무나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알아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꾸중도 많이 듣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그동안 배웠던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깨우침을 주시고요. 레포트도 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자 천수경 2단계를 공부하며인데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할 생각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의 만족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이 실패하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자신의 행운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또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 내딛는 한 걸음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채널 유도 채널 법문제 77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거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